안녕하세요. 헬스장 인생입니다. 제 성분을 개선하고 지방을 태우며 근육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하루 24시간, 주 7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시간에 쫓겨 운동 횟수를 일주일에 3일 이하로 줄이면서도 최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주 운동하면 더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은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즉 일주일에 5일, 6일, 심지어 7일도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기술을 가진 운동선수들은 일주일에 2번, 아침과 저녁에 한 번씩 운동하는 더블 트레이닝 세션을 맹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운동은 무엇일까? 운동 요법을 늘리면 궁극적으로 근육이 더 많이 성장하고 모든 면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근육 성장을 개선하려면 충분한 양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웨이트 부하 시간과 반복 횟수 및 세트에 곱은 전체 훈련량과 같습니다. 운동의 다른 요소를 희생하지 않고 매주 사용하는 세트, 반복 횟수 또는 웨이트 부하의 양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근육 성장에 강력한 자극이 되는 총 훈련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메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육 성장과 훈련량 사이에 용량 반응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 많은 세트를 완료할수록 근육이 더 크게 발달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 스플릿이 더 많은 훈련량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주일에 3일만 헬스장에 간다면 일주일에 5일, 6일, 7일 운동하는 사람보다 같은 세트 수, 반복 횟수 강도로 신체의 모든 근육을 단련하기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일주일에 6일 운동하는 경우 하루는 다리, 다음 날은 어깨, 이두근, 삼두근, 복근을 운동하는 식으로 훈련 일정을 분할하여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하루를 쉬고 전체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2번 운동하면 신체의 모든 근육을 운동할 수 있으며 각 근육 그룹별로 세션 사이에 최소 48시간에서 72시간의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3일만 운동하고 스플릿 트레이닝 루틴을 시도하는 경우 나머지 이틀의 운동일에는 나머지 신체를 운동해야 하므로 가슴과 등 근육을 위한 두 번째 세션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 3일 근무를 할 때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한 실용적인 해결책으로 각 세션마다 피곤한 몸을 훈련하세요. 이렇게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모든 근육을 훈련할 수 있으며 전체 훈련량이 동일한 상황에서도 근육을 더 자주 훈련하면 근육 비대가 더 좋아진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실제로 한 무작위 대조군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두 그룹의 총 훈련량은 비슷하게 유지한 채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세 번 근육을 훈련할 때 근육 성장의 차이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일주일에 세 번 운동한 사람들이 운동 횟수가 적은 사람들보다 근육이 눈에 띄게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자들이 대퇴사두근의 일부인 광배근에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결과 주 3회 운동 그룹은 6.7% 증가한 반면 주 1회 운동 그룹은 2.1% 증가에 그쳤습니다. 추가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을 무작위로 분류하여 주당 운동량을 다양한 길이의 전신 운동 3번 또는 대규모 운동 1번으로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운동을 더 자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근육을 얻었습니다. 매주 운동하는 그룹에서는 제지방량이 1%만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일주일에 3번 운동한 그룹은 8%라는 주목할 만한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전의 많은 연구 결과와 일치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근육을 한 번만 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 근육에 대해 몇 가지 힘든 세트를 수행한 후에는 다음 세트에서 최대 힘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일주일처럼 긴 기간에 걸쳐 운동량을 분산하면 각 세트를 시작할 때 덜 지치게 되어 각 세트에서 더 많은 힘을 내고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단백질 합성 수치가 운동 후 약 72시간 동안만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발, 다리, 가슴과 같은 특정 근육 부위만 집중적으로 단련하고 싶다면 매번 전신 운동 대신 하루만 운동해도 일주일에 3일만 운동하면 각 근육을 7일에 한 번씩만 운동하는 셈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각 근육이 매주 받을 수 있는 최대 성장 자극의 양은 72시간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많다면 이 기간은 훨씬 더 짧아집니다. 일주일 중 나머지 96시간 동안은 단백질 합성 속도와 근육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일주일에 5, 2, 6, 9일 운동할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 3일 근무를 하면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 3일 운동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각 세션에서 전신 운동을 하고 최소 48시간의 회복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3일 전신 운동을 하더라도 더 규칙적인 운동으로 얻을 수 있는 운동량에는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다리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라면 스쿼트, 런지, 불가리안 종아리, 올리기 등 각 운동의 3스쿼트 세트를 1시간 운동 시간이 다 되기 전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풀업과 벤치프레스와 같은 상체 운동을 많이 수행해야 하므로 한 세션에 전신 운동을 할 경우 이 중 두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다면 운이 좋은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스쿼트로 운동을 시작하고 마지막에 벤치프레스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벤치프레스를 먼저 수행했을 때보다 더 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일주일에 3일 전신 운동을 하려는 경우 각 세션을 상체 또는 하체 운동으로 번갈아 가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스쿼트 및 기타 하체 운동을 먼저 한 후 상체 운동으로 넘어가고 수요일에는 벤치프레스와 상체 운동을 먼저 하거나
다음 주 세션이 시작될 때마다 상체 운동을 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약해진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 고안된 특수 운동은 그다지 다양하지 않습니다. 팔을 단련하는 데 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이두근 컬, 오버헤드 쌈두근 익스텐션 레터럴 레이즈와 같은 고립 운동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1시간짜리 전신 운동을 3번만 한다면 스쿼트, 데드리프트, 런지, 벤치프레스, 오버헤드 프레스, 풀업, 로우와 같은 고난도 운동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러한 복합 운동은 근육을 키우는 데 가장 중요한 운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분명히 말하지만 전신 운동을 매주 3번의 세션으로 나누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주일에 6, 7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3시간 운동하는 것이 같은 양을 달성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플라이, 삼두근 익스텐션, 레그컬, 바이셉 컬과 같은 고립된 운동은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스플릿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5일, 6일 또는 7일처럼 더 자주 사용하면 뒤처진 근육군을 목표로 삼는 것이 더 쉽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점은 규칙적인 운동이 거의 본능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매일 운동하는 것은 사람들이 더 꾸준히 운동 요법을 따르도록 장려할 수 있지만 건강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획한 운동 루틴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5, 6일로 운동 횟수를 늘리면 같은 근육을 다시 운동하기 전에 완전히 회복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고 오랜 시간 동안 통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 후 회복 시간은 개인차가 있어 48시간에서 72시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리 근육을 단련하면 운동 후 48시간이 지나도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집으려고 몸을 구부릴 수 없습니다. 다리 운동 후에도 이틀 동안은 여전히 통증이 있었습니다. 최악의 통증이었죠. 저를 예로 들자면 다리 운동 후 완전히 회복하는데 최소 3일이 걸린다면 일주일에 3번 격일로 스쿼트와 런지 운동에 올 전신 운동과 함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3일 동안 전신 운동을 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4일 동안 상체와 하체 세션을 번갈아 가며 운동하고 주말에 모든 신체 부위를 2번 운동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세션을 완료하기 위해 더블 스플릿 루틴을 완료하는 운동 선수는 일주일에 6, 7회 운동하는 다른 운동 선수보다 분명히 훨씬 뛰어납니다. 따라서 그들은 매일 2번의 훈련 세션에서 각각 다른 근육 그룹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가슴을 밤에는 등을 단련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나누면 일주일에 8-2번의 트레이닝을 해야 하는데 이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너무 많은 횟수입니다. 반면에 엘리트 역도 선수들은 일주일에 최대 18회까지 운동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렇게 훈련 빈도가 높은 이유는 더 많은 양과 강도로 더 자주 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짧은 훈련 세션을 계획하고 휴식 시간, 적절한 식이 보조제, 세심한 음식 섭취 및 관찰을 통해 달성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일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림픽에 출전하는 역도 종목에 참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6회 정도만 운동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성분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체지방 감소량은 매주 운동 횟수보다 식단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결과적으로 매주 18시간 동안 운동하더라도 식습관이 좋지 않으면 운동 효과가 떨어집니다. 식단이 좋지 않으면 체중이 증가하고 반대로 좋은 식단 계획을 따르면 일주일에 3번만 운동해도 체중이 감소합니다. 결론적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에서 일주일에 3번 운동하면 일주일에 7번 운동하는 사람만큼 근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섬유를 적절히 활성화하려면 먼저 각 세트에서 충분한 노력과 강도를 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쾌한 기분을 유지하고 가능한 한 상체와 하체를 모두 열심히 운동하려면 매주 3번의 전신 운동을 시작할 때마다 상체와 하체를 번갈아 가며 운동해야 합니다. 둘째 한 주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베이비티볼 시간이 아닌 3시간 안에 끝내고 싶다면 숄더 프레스, 레그 익스텐션, 플라이 같은 단독 운동보다 여러 근육군을 동시에 단련하는 복합 운동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전제 조건은 일주일 내내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기 위해 각 근육군을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이상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일주일에 3번 전신 운동을 하면 이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일주일에 4번 운동하고 상체와 하체를 각각 한 번씩 훈련하여 일주일에 총 2일을 각 신체 부위에 할애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날은 다리, 둘째 날은 가슴과 등, 셋째 날은 팔과 복근에 집중하는 프로 스플릿 트레이닝 일정으로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더 복잡한 스플릿 트레이닝 요법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훨씬 더 혼자서 운동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최소 5일 6일 이상 헬스장을 방문해야 합니다. 와, 각 근육이 세트 사이에 최소 48시간의 회복 시간을 갖는다면 일주일에 7일 운동하거나 두 번의 세션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불필요한 일이며 장기간에 걸쳐 견디기에는 너무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점진적으로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헬스 및 다이어트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해주세요. 팩트를 기반으로 믿을 수 있는 정보만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